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일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TMF 사태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이제 단순히 정산 지연 문제를 넘어서서 범죄 영역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팀원과 IMF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이제 매일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2,700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도래할 정산 금액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런 어려움에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서 뭐 이제 고소 절차를 밟는 그런 입점 업체도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또 팀원, 위메프 등을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고요. 오늘도 이틀째 팀원과 위메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서 400억 원 횡령 혐의와 1조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지만 또 큐텐 그 재무본부장을 지금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그룹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 그리고 자금 흐름 이런 부분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한 또 플랫폼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려막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지금 총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장 이 위메프나 팀원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규모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뭐 직원들 월급을 못 주거나 어떤 그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빌려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피해 보전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일부 의원들은 이 온라인 플랫폼의 회계에서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또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한다든지 혹은 그 에스크로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뭐 이런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규제가 만약에 이제 또 적용이 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좀 저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대응책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대표 이사들이 법원에 출석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팀원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에 바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기업회생 방식에서 ARS라는 그러니까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방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회생 신청을 하되 그 전에 약간 일정 기간 개시 결정을 보류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 합의안을 도출하는 그런 또 절차를 밟겠다. 뭐 그런 이제 의도인데요. 법원은 일단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팀원 대표이사와 또 위메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팀원과 위메프에서 신청한 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수용할지 그 여부와 또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일단 TMF의 ARS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그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가 없죠. 만약에 ARS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뭐 일반적인 기업의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개월 안에
회생을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어떤 회생을 생각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팀원과 위메프로서는 오늘 신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아마도 회사의 현재 상황과 또 회사의 회생 의지, 또 자구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회생 방식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점검과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또 많은 국민들도 이 금융당국이 그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이제 또 비난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업계의 정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산 주기 단축이나 에스크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또 일괄적인 이런 규제 적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형 플랫폼과 뭐 중소형 플랫폼 간의 차이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 상위 플랫폼으로의 구조조정,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떠한 규제가 또 나타날지도 사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주식시장과 연결을 해서 볼 텐데 또 사태가 있고 나서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또 관련주가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커머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또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 실제 현실화할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또 주가와 연결 지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네이버와 같은 상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 뭐 시장 재편 과정에서 이들 상위 플랫폼 쪽으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핀테크나 또 결제 시스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시스템이 개선되고 또 에스크로가 의무화되고 뭐 이런 만약에 변화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 기업의 사업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것은 에스크로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이슈를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이 이혼 소송에서 전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이슈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보니까는 세금 이슈로까지 번지던데 먼저 이 비자금 이슈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앞서서 이제 항소심 결정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도 이제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이슈를 제공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고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금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의 개인 자금과 합쳐졌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은 최종현 선대 회장의 아들이자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회장에게까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른 기업인들에게 제공했던 맡겼던 비자금과는 또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요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준 거고 증여를 네. 한 거고 상속을 한 건데 세금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300억 원의 금전이 넘어간 사실 자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세금 이슈가 생길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비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만약에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면 상속세라도 부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서 현재 드러난 비자금의 존재만으로는 상속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재판부가 이 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사 사건의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해서 세금 부과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2심까지는 이제 불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법률적으로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단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근, 민철기, 김성우, 이승호 변호사 등이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이들은 대법원 상고심 소송 또 가사 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측은 이달 초에는 앞서서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먼저 또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는데 이 홍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했었고 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낸 또 경력도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리인단 구성의 변화는 최 회장 측이 그만큼 상고심에서 새로운 전략 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가도 영향을 함께 봐야 될 텐데 요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SK그룹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세금 이슈가 좀 주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전까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네. 앞으로는 또 뭐 이런 비자금 문제에 따른 세금 부과 이슈도 같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비자금 문제로 인한 세금 부과 가능성은 지배구조 이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크든 작든 주식시장에는 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그룹의 경영 안정성 또 실적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부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종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